지금 축제가 열리는 곳은 과거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오면 착륙하던 헬기장 자리인데요. 하늘에서 보니까 느낌이 확 오네요. 어느덧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품격 있는 가을 축제로 특별한 즐거움을 선물해주는 청남대. 축제에 노래와 춤에 빠지면 섭섭하죠. 흥을 돋우는 공연을 보고 있노라면 몸도 마음도 홀라당 뺏겨버리고 맙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깨춤이 저절로 들썩들썩 호응한다는데요. 이 밖에도 마술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문화예술 공연은 매일 색다르게 펼쳐져 가을 국화축제의 매력을 더해준답니다. 공연도 많이 합니다. 사물놀이라든가 국악, 교향악, 밴드, 색소폰 등 문화예술 공연이 있고요. 체험행사로 국화시음, 목공의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젊은 분들을 위해서 웨딩 박람회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별장이라는 특별함에 색다른 즐길거리까지 청남대로 가야 할 이유 충분하네요. 꽃도 예쁘게 많이 보고 애기들하고 네. 뭐 공연도 재밌게 봐서 두 배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재밌게도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런 공원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게 되게 흔하지 않고 또 이런 시간들이 이제 다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한 청남대의 매력이 아직도 남아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힐링입니다. 메타세콰이어 산책길을 걸으면서 자연의 품에서 넉넉한 여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이쁘고 호수도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유모차 끌고 오기에도 잘 돼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호반의 정원으로 명성 높은 청남대인 만큼 자연의 품을 느낄 수 있는 스폿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칠 때 자연으로 위로받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이네요. 국화도 있고 메카세콰이어 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여기 오면 다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저기 보이는 전망대가 있거든요. 오~ 저기 가면은 대청호도 보이고 여기를 네. 주변 풍경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